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입니다. 오늘은 권영준님의 캄보디아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준님 사진 좋아요. 아주 안목도 좋고 사진도 잘 찍으셨습니다. 첫 번째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물놀이를 하고 있는 겁니까? 심심해서 물놀이를 하고 있는가? 배젓는 훈련을 하고 있는가? 그런 것 같아요. 그죠? 노젓는 연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황을 제대로 설정하고 잘 찍으신 것 같아요. 물이 이렇게 팍 터져 올라오는 그런 느낌 하며. 그죠? 뒷모습이지만 노젓는 연습을 하고 있는 게 제대로 찍혀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진을 한번 볼까요? 아, 이거 그물 던지는 장면이 찍혀 있는 거죠. 그물이 날아가서 납이 달려 있는 둥그런 부분이 물에 팍 빠지는 순간을 촬영한 것 같습니다. 센스 있어요. 전체를 보여주지 않고 부분을 통해서 우리를 상상하게 만들죠. 여러분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이렇게 상상하게 만드는 거다. 그죠? 다음 사진 볼까요? 아, 그물을 팔에 감고 있습니다. 아, 이제 그물로 고기를 잡는 아저씨의 모습을 여러분 보시는 거죠. 이야, 반바지 입고. 캄보디아 더우니까 반바지 입고 물고기 잡고. 또 물고기 잡아야지 그걸로 뭐 생활을 하든지 집에 가서 양식을 하든지 하시는 거죠. 그죠? 즐거운 표정인지 아주 이를 딱 물고 있는 듯한 표정이 잘 안 잡히는 것 같아요. 그죠? 바로 앞으로 던졌습니까? 끌어올리는 느낌인 것 같아요. 끌어올리는 사진. 본방은 잘 안 보여준다. 그죠? 본방송은 잘 안 보여주고 계속 앞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지 하는 것을 상상하고 유추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진도 대단히 절묘하게 잘 찍었어요. 한 번에 절대 보여주지 않는 이 마술사 같은 그 재미난 이야기꾼 같은 본론은 잘 들어가지 않고 앞에서 그냥 상상력을 부풀리게 하는 그런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은 그죠. 전체적인 풍광이 지켜져 있네요. 네. 배가 지나가고 있고, 그 뒤로, 어부들이 있는 장면. 왼쪽은 물고기를 잡고, 이제 그물을 끌어올리고 있는 장면인 것 같고, 오른쪽은 무슨 대기하고 있는 장면입니까? 아직은 대기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장면인 것 같아요. 아직은 기다리고 있다. 자, 기다려보시오.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는 다음 사진을 통해야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친구는 마치 그물을 던지려고 하는 자세인 것 같아요. 그죠? 배가 지나가고 저 뒤에 왼쪽에는 그물을 들고 있는 사람과 서 있는 아저씨, 또 앉아 있는 아저씨, 전체적인 동작들이나 이런 게 되게 시원시원하게 찍혀 있는 것 같아요. 화각을 그림을 만드는 재주가 있으신 분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하나가 아니고 보면 볼수록 구석구석이 볼 것들이 정보들이 있는 사진. 이게 만만치 않아요. 이렇게 찍는 게 안목이 넓어야 되죠. 대충 뭐 일반적인 아마추어들은 하나만 찍잖아요. 하나만 갇혀가지고 그 하나에 몰입하고 있는데 이분은 전체를 아우러서 그 앞을 지나가는 배까지 이 드라마틱하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참 안목 좋네요. 와, 이 두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타이밍 맞춰서 그물을 던졌을까요? 그죠? 이분 사진 참 시원해요. 화각을 크게 쓰네요. 캔버스를 크게 쓴다는 말씀 제가 드렸죠. 똑같은 36-24mm의 파인더 내에서 자기가 보고 있는 것이 대단히 화각을 크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카메라를 시야를 카메라를 자체를 좀 눌러서 찍어요. 위에서 아래로 보면서 찍잖아요. 하늘이 조금 나오고 전체적인 풍광들, 정보의 양들이 아주 많아요. 그러면서 절묘한 타이밍을 찍고 있습니다. 이분은 사진을 찍는 노하우가 꽤 있으신 분이에요. 많이 찍어본 경험 있는 분.
또는 어떤 그림이 될 거야 하고 있는 될 거야 하는 이 다음 판에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을 미리 선점하는 예지력이 있는 거죠. 아, 저 다음에는 이런 일이 벌어질 거야.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분이죠. 아, 이 금을 던진 거 보세요. 양쪽에서 던진 거.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금을 참 기가 막히게 던지네요. 두 분이 쫙 펴서 날아가는 거 한번 보십시오. 예? 저게 선수가 아니면 저렇게 또 안 날아가거든요. 그죠? 몰려서 날아간다든지 그런데 대단히 잘 찍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사진 보면은 아, 기다리고 있는 아저씨. 저 건너편에는 그물을 던지고 있는 사람. 하늘 보십시오. 아, 이분은, 이야, 사진을 찍는 재미뿐만이 아니라 보여주는 능력까지 있어요. 물론, 이제 사진이라는 것이 자신이 본 것을 관객이 보는 거잖아요. 사진전을 보러 오거나 책을 보는 사람이 사진가가 찍은 것을 보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찍으면 어떤 그림이 되고 이것을 보는 사람들이 어떤 그림을 볼 거야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예지해가면서 그리고 각계 동작 앞에 앉은 사람 저 뒤에 금을 던지는 사람 구경하는 사람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보면서 촬영을 하고 있어요. 시야가 넓다는 거죠. 시야가 넓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광각렌즈를 쓴다. 그래서 시야가 넓어진다 이런 거 아니에요. 자기가 예지하고 있기 때문에 야 이거는 몇 미리를 찍으면 결정이 날 거야. 이런 식으로 미리미리 결정을 해서 카메라를 들이대고 렌즈를 결정하는 거죠. 아 이거 만만치 않아요. 다음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 보면 볼수록 감동적이다. 그죠? 아 이것도 보십시오. 그물이 날아가서 떨어지는 광경. 아 이건 누가 던졌을까요? 저기 제일 왼쪽에 있는 아저씨가 던진 건가요? 아닌 것 같은데 오른쪽에 청년이 던졌을까요? 물이 참 좋다 그죠? 이거는 우기가 막 지나고 이제 건기로 들어갈 시즌에 찍은 건가요? 이 시엠립 호수로 가는 뭐 길목이나 거기에 있는 도랑 같은 강 뭐 이런 것 같은데 하 사진 참 잘 찍으신다 이분 그림을 만들 줄 알아요. 그리고 포지션도 잘 알아요. 자기가 어디서 찍으면 어떤 그림이 된다 이런 거 다 아는 거예요. 예? 또 볼까요? 아, 느긋하게 들여다보이는 어부의 여유죠. 그렇죠? 어부의 여유. 그물이 널려져 있고 뒤짐지고 서 있는 어부 아저씨의 여유로운 광경이랍시다. 아, 발로도 탁탁탁탁탁 이렇게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예. 부분 촬영도 하고 이건 참 사진을 재밌게 찍어요. 전체적인 풍경도 찍고 클로즈업도 하고 중간 포즈도 찍고 그래서 얘기거리를 그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얘기거리를 만들어서 보는 사람을 대단히 즐겁게 해주고 있어요. 사진이 괜찮다는 거죠. 사람들이 뭘 보고 싶어 한다는지 안다는 거예요. 이게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솜씨인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쪽이 빠지잖아요. 그죠? 그것을 아, 콘티라 그래요. 저희는 보통 콘티라 그러는데 전체적인 장면을 하나 찍자. 그다음에 그물을 던지는 장면을 하나 찍자. 돈을 두 사람이 동시에 던지면 재밌겠네. 그러면 동시에 던지는 두 사람의 그림을 하나 찍자. 그다음에 그물을 던지는 손을 하나 크로즈업 하자. 그죠? 손 크로즈업 할 수 있잖아요. 그물이 떨어지는 그 물을 착 이렇게 물에 탁 떨어지는 그 물길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것도 다시 따로 하나 찍자. 사람은 없이. 그럼 볼거리도 많잖아요. 그 다음에 이것을 땡겨 올리는 거. 땡겨 올리는 거. 땡겨 올리면 결과물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 저기 뭐야 물고기들을 찍자. 그물에 갇힌 물고기. 근데 그 물고기를 챙겨서 요리하는 것도 찍자. 맛있게 먹는 것도 찍자. 뭐 이러면서 이제 콘티를 그리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이분은 지금 그거를 차곡차곡 자기가 뭘 찍어야 될지를 체킹해가면서 찍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분이 그림이 올라오고 있는 거죠. 다음 사진 볼까요? 아까는 던지는 장면이 나오고 뒤집어서 순서를 뒤집어서 아까 던져서 그물이 촥 떨어지는 장면이 나오지만 지금은 던지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야 던지는 아저씨의 저 운동감 그죠?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캄보디아의 풍광 이런 것들이 한눈에 정말 멋지게 보이지 않습니까?
정말 설명이 기가 막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설명하지 마라, 설명하지 마라 이렇게 하지만 이거는 설명과 동시에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찍혀져 있는 사진이 옵니다. 만만치 않게 찍네요. 어? 그림을 만드는 재주가 정말 탁월하세요, 이분. 다큐멘터리. 자, 이건 이 사진을 보면서 느끼는 게 여러분, 해외에 나가면 캄보디아 가도 캄보디아라고 하는 책자 같은 공항 같은 데 가면 칼라로 되어 있는 사진집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아마 한국도 있을 거예요. 저희는 뭐 그런 책을 잘 못 본 것 같지만 외국에 나가면 그 나라를 소개한 책자가 있는데 이거는 마치 그 나라를 소개하는 책자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 찍잖아요. 그런 사진. 아니면 이제 훌륭한 사람들이 찍은 사진의 낱장들만 모아서 최고의 책을 만들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도 손색이 없는 멋진 사진을 권용준님께서 찍고 계십니다. 다음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진 뭔지 궁금하다, 그죠? 아, 던지는 장면 나왔네요. 던지려고 하는 장면과 마치 던져진 장면. 연사를 했어요. 기가 막히게 던지네요, 그물. 그물을 기가 막히게 던지. 자, 동작 보십시오. 마치 투포환 선수가 투포환을 던지듯 한 그런 자세를 탁 취하면서 허리의 힘으로 아저씨가 서 있는 발을 크로즈업. 그죠? 발을 크로즈업 했습니다. 오케이. 조목조목 나누어 가면서 찍고 계십니다. 어이구, 이거는 뭐, 어떻게, 그물 안에 깡통만 있습니까? 빈 깡통만? 예? 아니면 마실 것들입니까? 알이 채워지는 마실 것들일까요? 이제 어부가 떠나고 없는 빈자리. 그죠? 여기는 이분 저분이 오셔서 투망을 하나요? 아니면 자기 자리를 만들어 놓은 사람만 투망을 할 수 있나요? 카메라 참 사진 참 잘 찍어요. 마지막까지. 그러면서 투망 전에 기다리고 있고 아이도 뒤에서 기다리고 있네요. 세워서 찍어서 전체적인 느낌을 읽게 하시는 권용준님의 사진 되겠습니다. 마지막 사진. 그죠? 스쿠터에 올라져 있는 어부의 종재산. 그물이다. 그죠? 그물이 얹혀져 있습니다. 자, 오늘 하루에 생산적인 일을 하고 이제 집으로 가는 마지막 모습이 찍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권영준 씨 사진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얘기를 잘 풀어나가죠. 그죠? 착한 사진은 버려라에 응모하시는 분들은 권영준 님 같은 분의 사진을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도 이렇게 이야기가 제대로 풀려져 있는 또 아니면 포토이세이라도 기승전결이 없더라도 좀 사진을 연관관계가 있게 잘 풀어내는 사진을 올려야 되겠다. 지금 저의 gmail koph.kopo051@gmail.com에는 많은 분들이 보내온 포트폴리오 리뷰할 것들이 재여져 있습니다. 근데 순서 없이 제가 순서대로 해야 되지만 순서 없이 좋은 사진들을 골라서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별로 제가 좋지 않다고 아직은 멀었다고 생각하는 사진이 도태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 지금 보냈는데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아직 자기께 방송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더 트라이 하셔야 될 거예요. 좀 더 좋은 사진을 다시 한번 트라이 하셔서 다시 보낸다고 또 다시 엮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그죠? 좀 더 좋은 사진이라고 생각되어지면 여러분들을 김홍의 착한 사진은 버려라에 공개하면서 본인의 공부는 물론이고 함께 보시는 구독자 여러분과 공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권영준님의 캄보디아에서 투망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사진으로 보았습니다. 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이었습니다.